9월 22일 목요일 AI 휴먼 아나운서 오노라와 함께하는 이츠 브리핑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와 미국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으로 인천 지역 서민 대출 상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 더욱 우려됩니다. 경기도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도내 9개 시군 시내버스 1027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글로벌혁신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제6기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내년 1월까지 17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영종지역에서 환승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공항철도를 환승 이용한 영종 주민은 1인당 평균 2만 5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이 무려 4.8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부의 침체 원인으로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 요소 등이 꼽혔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공익재보지원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한 건 1,427만 원과 포상금 한 건 1,971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경기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이츠브리핑이었습니다. 이츠브리핑은 라이얼 로켓, 온에어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